해마다 수많은 스피커가 시장으로 나옵니다.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오디오 파일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경쟁하죠. 하지만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스피커를 만나본 적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지는 무궁무진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꼭 맞는 스피커를 고를 수 있을까요? 스피커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각자의 취향에 꼭 맞는 스피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마음에 들기는커녕 구매한 스피커마다 실망스럽진 않았나요? 결제하는 순간엔 기뻤는데 막상 집에 설치해 듣다 보면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분명 여러분도 스피커를 고를 때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골랐을 텐데요. 하지만 구매하고 나서야 아, 이걸 깜빡했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후회 없는 구매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나에게 맞는 스피커를 고르고 현명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제품 선정에서 구매까지 스피커 사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산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구매의 시작인데요. 바로 탐색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만 잘 끼워도 수많은 스피커 사이에서의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핏 간단하게 들릴진 몰라도 예산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만약 스피커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기기도 함께 구매할 생각이라면 각각의 기기에 적정한 비율로 예산을 나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은 다른 요소들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피커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작은 북쉘프 스피커보다는 커다란 톨보이 스피커가 비싸고 가벼운 패시브 스피커보다는 무거운 액티브 스피커가 비싸기 마련이죠. 크기와 무게가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져 비싸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만 구매할지 혹은 주변 기기도 함께 구매할지 판단한 후에 적정한 비율로 예산을 나누는 것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디오의 완성은 부동산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간은 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스피커를 설치할 공간의 모양과 크기, 환경을 잘 파악해야 알맞은 스피커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 6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 해도 톨보이 스피커를 들여놓기는 힘들 것입니다. 톨보이 스피커 말고도 스피커에 연결할 인티앰프조차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남성은 결국 북쉘프형 액티브 스피커 또는 올인원 스피커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스피커를 사용할 공간을 고려해 어떤 유형의 제품을 사용할지 정했다면 그 뒤에는 전문가의 몫인데요. 공간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소리를 내어주기 위한 위치를 찾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하기 전 여러분이 사용할 공간을 자세하게 알려줄수록 판매자는 여러분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파이 시장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따라 스피커의 생김새도 다양해졌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전에 없이 훌륭한 품질의 소리, 거기에 시각적인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려는 제품이 스피커인 만큼 음질을 위해 시각적 만족을 희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질 차이가 확연하다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디자인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 지붕 아래 매일 볼 사이가 되는 거니까요. 제품의 생김새는 구매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큰 돈을 들여 구입하는데 귀가 아무리 환호성을 질러도 눈이 피곤해서야 안 되겠죠? 스피커를 구매하기 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청음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청음실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어서
혹은 청음실에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죠. 또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들어볼 수도 없는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뷰입니다. 리뷰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는다면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리뷰도 있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리뷰어가 작성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제품을 보는 시각과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에 여러 리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맹신하는 것은 안 되지만 청음하며 느낀 바와 리뷰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직접 들으며 느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필요한 내용을 잘 골라낼 수 있다면 오디오 리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렴하게 스피커를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에 파는 온라인몰을 찾은 다음 제휴 포인트에 쿠폰까지 최대한 긁어모아 구매하는 것일 겁니다. 예산이 빠듯한 경우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오디오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도 많죠. 기기에 애착이 있다면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레 판매처를 여러 번 찾게 될 것입니다. 단골이 된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면 그때그때 여러 곳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곳에 단골 손님이 된다면 사후 관리를 받기도 편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죠. 하이파이 오디오 업계에 오랫동안 독자적인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온 곳이 있습니다. 자사 온라인몰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나 할인 행사 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과 단골의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도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제품들을 들어볼 수 있는 청음실을 갖춘 곳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면 한정판 미소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골집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품 선정에서 구매까지 스피커 사기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스피커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영상의 5가지 체크리스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더해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의 이상형 스피커도 여러분이 찾아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오디오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